자, 이제 43쪽이죠. 앞에 남겨놨던 부분. 입지론부터입니다. 43쪽에 입지론에 입지란 단어는 위치라고 그랬었죠. 입지, 위치. 그래서 지난주에 입지인여란 단어 배울 때 입지인여는 위치가 좋아서 남는 이익. 목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입지는 정적 개념이고요. 입지 선정은 동적 개념이 되겠죠. 좋은 자리 잡는 것을 말하죠. 입지론, 적지론 하는 그 박스가 있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은 이제 입지론이에요. 그것은 용도를 먼저 정해놓고요. 거기에 적합한 용치를 찾는 게 입지론이죠. 다음에 적지론 하는 게 있죠. 적지론은 용치가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한 용도를 찾는 게 적지론입니다. 우리는 이제 넓은 의미에서 입지론 할 때는 적지론까지 다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입지론이죠. 적지론은 땅 갖고 있는 사람만 고민하면 되겠죠. 내가 갖고 있는 땅에 뭐 할까 고민하는 게 뭐라고요? 적지론이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은 적지론 고민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입지론이 이제 주로 우리는 자 뒤에 거는 뭐 별로 그렇게 체크할 건 많지 않아요. 바로 이제 입지론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입지론이 산업 입지론이에요. 농업 입지론이나 공업 입지론이나 상업 입지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농업 입지론은 10분의 0이에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이거는 10분의 2에서 10분의 3 이 정도. 이건 한 두 문제 정도. 이 상업 입지론에서는 이제 두 문제 가까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써요. 산업 입지론이라고 그래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우리나라에도 전통적으로 입지론이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오랜 역사, 천 년 넘은 입지론이 있어요. 풍수. 풍수가 다 입지론이죠. 그거는 주로 택지죠, 택지. 그러니까, 산 사람이든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 자리는 양택, 죽은 사람 자리는 음택.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또는 금계포란형, 뭐 이렇게. 금딸기 알을 품은 형, 금계포란형. 뭐 이런 이제 명당 자리를 얘기하죠. 이 주변에 그런 명당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좀 있기도 해요. 근데 이제 풍수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전 세계적으로 명당 자리가 세 군데가 있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 중에 한 자리가 로마 교황청 있는 자리래요. 로마 교황청 있는 자리가 명당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그 다음이 중국의 자금성이 있는 자리가 명당 자리래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우리나라에 있대요. 우리나라에.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알려드릴까? 지금 알려드려도 뭐 어차피 시험 쳐야고 저기 갈 건데 뭘. 시험 치기 전에 가면 안 되지. 시험 치기 가야 이제 시험 치기 전에 갔다 와야 이렇게 길을 받고 그래서 하나. 그게 이제 저기 오대산에 가면은 상원사가 있죠. 월정사 지나서. 오대산 월정사 지나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은 상원사가 있어요. 그 상원사에서 걸어서 한 40분 정도 올라가야 있는데 거기에 적멸보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적멸보궁. 한 40분 걸어 올라가야 돼요. 이러니까 제가 갔다 온 것 같죠. 갔다 오진 않고 이제 얘기 들은 거예요. 얘기 들었는데 그 적멸보궁 자리가 그 명당 자리래요. 양택 음택을 통틀어서. 양택 음택을 통틀어서 제일 좋은 자리래요. 그 적멸보궁이라고 하면은 부처님의 진신사례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적멸보궁이라는 게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 적멸보궁 이게 부처님 진신사례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있대요.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게 이 양산통도사에도 그게 있대요. 양산통도사. 그래서 그 적멸보궁이라고 돼 있는 곳은 이거는 진신사례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절에 가면 대웅전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대웅전이 아니고 양산 통도사에는 정멸보궁 이렇게. 네. 그리고 불법승 하잖아요. 그 불교에서 부처님 그다음에 경전 스님. 부처님 경전 스님인데 불에 해당하는 그 절이 바로 통도사예요.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 다음에 법 경전에 해당하는 게 해인사. 팔만대장경 있죠. 예, 이건 송광사. 예, 스님들 양성하고 하는 그런 불법승에 해당하는 예, 절들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거기가 그 명당자리라고 해요. 예, 그거 이제 나중에 시험치고 다음날 가면 돼요. 시험치고 다음날 가면 돼요. 예, 예, 가는 코스도 알려드릴게요. 예, 그 갈 때는 청풍호를 거쳐 가세요. 청풍호. 청풍호. 시험, 오늘 10월 26일인가요? 10월 27일이면은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고 조용할 때죠. 평일이니까. 예? 아, 일요일이구나. 그럼 안 되지. 그럼 일요일이구나. 이 날이. 28일 날 가야 되는구나. 그러면 26일 날 술 한잔 마시고 푹 쉬고 28일 날. 예, 평일 날 가면 되죠. 이때 갈 때 청풍호를 거쳐 가세요. 청풍호. 여기서 가면은 저기 저쪽으로 위로 올라가야 되나? 저 위로 올라 저 남제천 IC에서 나가서 남제천 IC에서 나가서 청풍호 쪽으로 가면 돼요. 청풍호 쪽으로 가서 옥순대교를 지나서 단양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앙고속도로 타고 올라가서 이제 오대산 쪽으로 가면 돼요. 아침 일찍 좀 출발해야 될 거예요. 여기가 이 코스가 단풍이 끝내줘요. 지금까지 제가 그 단풍철에 갔을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그 데리고 간 사람들도 다 좋다 그랬어요. 그 워크숍 한다고 이렇게 그 출판사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갔는데 이 1박 2일 코스로 이제 제가 안내를 했거든요. 가이드를 했는데 여기 가서 단양에서 하룻밤 자고 저 영월로 해가지고 이렇게 도는 코스로 했는데 정말 정말 좋았다고. 나중에 은퇴하면은 이제 가이드 해야 될 것 같아. 아무튼 좋아요 코스가. 이게 단풍이 그 청풍호 그 저기 뭐냐 무슨 댐이죠? 충주댐. 충주댐을 가두어서 이렇게 호수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잔잔한 호수에 단풍이 비친 모습이 그 너무너무 이뻐요. 그 물에 비친 그 모습들이. 예, 아무튼 예, 실패하지 않을 거예요. 딱 알맞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시험을 잘 봐야겠죠. 예,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자, 아무튼 우리 이제 예, 산업 입지론 하는데 요거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예, 요 중요한 건 여기인데요. 다음에 43쪽에 이제 그 입지론 적지론 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44쪽에 가시면은 그 입지 조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앞에서 나왔던 것들이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입지 단위와 입지 인자를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업 입지에서 나오는 표현들인데요. 입지 단위는 제품의 생산 비용을 항목별로 세분한 하나하나의 비용 항목을 입지 단위라 그래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옷을 만든다. 옷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 그럼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뭐가 있어요? 옷을 생산해서 판매를 한다면 이 원료비가 있을 거고 원자재비 그다음에 인건비가 있을 거고 수송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비용 항목을 뭐라고 한다? 입지 단위라고 해요. 입지 단위.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의류 공장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고 저기 동남아로 많이 갔잖아요. 거기 간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 때문이죠. 입지 인자는 바로 그거예요. 예, 의류 공장이 동남아로 간 그 입지 인자, 동남아에 입지하게 된 입지 인자가 뭐예요? 물으면 뭐라고요? 인건비, 이렇게. 그게 입지 인자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 바닷가에 공장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수송비. 바닷가에 공장이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수송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자원을 사다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또 수출해야 되잖아요. 수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바닷가에 공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럴 때 입지인자가 뭐라고요? 수송비 이렇게. 입지인자 개념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지인자라고 하는 거 밑에 있잖아요. 입지 단위로 보아 비용 절약상의 이익이 되는 항목을 입지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됐고요. 그럼 이제 주요 입지론 이제 농업 입지론 있죠. 예, 농업 입지론은 어떤 농업이 어디에 자리 잡는 게 좋으냐 하는 건데, 요거는 뒤에 가면은 튀넨의 위치 지대론하고 일치해요. 튀넨의 위치 지대론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대하면 토지 임대료입니다. 이거 임대료로 생각하세요. 토지 임대료. 위치에 따라 토지 임대료가 달라집니다. 근데 그 위치라는 게 이렇게 가정을 한 거죠. 도시가 안에 있으면은 그 외곽에서 농사 짓는 거죠. 예, 농사 짓는 거를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 그 도시로 수송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거리가 멀면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생산물 가치에서 생산비 빼고 뭐도 빼야 돼요? 수송비도 빼야 되잖아요. 그 남는 게 뭐예요? 지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지대가 달라지는데,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지대는 작아지게 되겠죠. 가까울수록 수송비는 적게 발생하면 지대는 커지겠죠. 그래서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는 이론이 튀넨의 위치 지대론이란 말이에요. 그 이론을 얘기할 때 이제 고립국 이론 해가지고 여기 주변에 농사 짓는 이 농산물이 어디로만 수송이 되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는 수송이 안 되고 이 도시로만 수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이 돼요 안 돼요? 수출이 안 되고 수입도 안 되고, 그래서 고립국 이론 하잖아요. 고립국 이론 튀넨의. 자, 근데 물론 이제 그 사방팔방 교통정권이 똑같다고 보는 거죠. 비옥도도 똑같고 위치만 차이 나는데, 이 수송비라는 게 농작물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농작물이 수송비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어떤 농작물은 1kg 수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어떤 농작물은 비용이 적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용이 1km 수송하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농작물은 거리가 멀면은 수송비 부담이 너무 크죠. 그러면은 이 남는 지대가 없어요. 남는 지대가 없이 그냥 마이너스. 뭐 거리가 멀면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면은. 그러니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렇게 가파르게 지대가 남게 돼요. 이제 남는 지대가 생산비에서 수송비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러겠죠. 근데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거는 이렇게 완만하게 지대가 남을 거예요. 남는 지대 계산하면은 그러겠죠.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거는 좀 거리가 멀어도 그래도 농사 지어서 좀 남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농작물, 완만하게 떨어지는 거는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농작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계지대 곡선이라고 표현을 해요. 한계지대 곡선. 어떤 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가파른 게 완만한 게? 가파른 게 이제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거리를 벗어나면 이제 손실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제로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남는 게 없는 거. 지대가 0이 되는 그런 위치니까 한계 위치가 되는 거죠. 이 A라는 농작물, 요거 A라는 거, 요 B라고 하면은 A 농작물의 한계 위치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B 농작물의 한계 위치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요 교차점을 중심으로 안쪽은 어떻게 돼요? 누가 지대가 더 많이 남아요? A가 지대가 더 많이 남죠. 바깥쪽은 누가 더 지대가 많이 남아요? B가 지대가 더 많이 남죠. 그러면은 안쪽은 A라는 농작물이 경작이 되고요. 경쟁력이 있으니까. 바깥쪽은 어떤 농작물이 경작이 되는 거예요? B라는 농작물이 경작이 된다. 그래서 안쪽은 주로 집약 농업이 자리를 잡고 바깥쪽은 조방 농업이 자리를 잡는다는 거예요. 그게 200년 전 유럽이나 지금 현대 대한민국이나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대체로 여러분들 그 비닐하우스 같은 거는 도시 근교에 있어요? 외곽에 있어요? 근교, 도시에서 가까이 있어요? 멀리 있어요? 도시 가까이 있잖아요. 비닐하우스는. 그 비닐하우스는 집약 농업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비닐하우스 설치해놓고
또 요즘은 뭐 아주 시설도 예전보다는 더 잘 돼 있죠. 이렇게 막 그 습도 온도 조절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이렇게 잘 돼 있어서 센서 같은 것들이 다 설치가 다 잘 돼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그 작년 합격생인데 자기 남편이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그 도시 근교에서. 근데 너무너무 바쁘대요. 바빠서 바쁘다기보다는 시간을 따로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닐하우스 하는 사람들은 쉬는 철이 없대요. 계속 비닐하우스니까 이거 뭐 농한기 농분기 없이 계속 바쁜 거죠.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노지 생산하는 거는 철에 따라서 좀 쉴 때가 있잖아요. 겨울철은 좀 쉬고 이렇게. 근데 비닐하우스는 계속 비닐하우스니까 이제 쉬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 뭐 이렇게 가족 이제 나들이 이렇게 휴일 같은 때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나들이 하는데 나들이를 못 한다는 거예요. 휴일이라고 식물들이 안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은 자라고 있으니까 습도 온도 조절하고 하는데 그 자기 남편은 그렇게 체격은 농사질 체격은 아니래요. 농사질 체격 아니고 좀 빼빼 말랐대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동남아 저기 일꾼들이 하고 힘쓰는 거는 이 사람은 이게 관리하고 조절하는 이런 걸 늘 신경 쓰는 거죠. 온도, 습도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근데 굉장히 그 노동이 많이 투입되고 이제 자본도 많이 투입되는 거죠. 돈이 많이 투입되는 거죠. 그런 농업들은 도시 근교에 자리 잡고 씨 뿌려서 알아서 자라도록 하는 거는 이렇게 외곽에 이제 자리 잡고 이게 이제 농업 입지론이에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러면서 이제 위치지대도 함께 설명드린 거예요. 위치지대는 중요해요. 위치지대는 현대지대에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이 위치지대거든요. 우리는 이제 비옥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가 중요하죠. 도시 토지에서는. 근데 뭐 하여튼 농업 입지로는 요 정도입니다. 한 번 정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중요도는 낮으니까 이런 정도만 하고 지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공업 입지론이 있죠. 공업 입지론은 이건 10분의 2에서 10분의 3이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자, 이 말 뜻에서, 이 표의 단어에서 어느 정도 뜻을 유추할 수가 있죠. 공장을 어디에 지어라?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어라. 이 소리 아니에요. 근데 비용 항목이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아까. 비용 항목은 뭐 수송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비용 항목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비용 항목 중에서 베버가 제일 강조한 것은 수송비예요. 인건비, 임금이죠. 임금 또는 이제 직정력 이런 여러 가지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비용이 제일 적게 드는 곳 중에서도 제일 1차적으로 뭐를 본 거라고요? 수송비를 1차적으로 봤어요. 근데 이 수송비라는 게 원료 수송비도 있고 뭐도 있어요.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죠. 수송비가 이 두 개 합이죠. 이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돼야 돼요. 이 두 개의 합이 최소가 되는 곳이 최적 입지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공장은 원료 수송비가 이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공장이 있고요. 어떤 거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게 있죠.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때는 이걸 절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무슨 지향?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 지향해야 되겠죠.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가 똑같아요. 그럴 때는 어디든 관계없죠. 입지 자유형.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원료 지수 M으로 설명을 해요. M, 이렇게. M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 단어로 이제 material이라는 단어에 M자를 쓴 거예요. 원료 해서 material. 원료 지수는 여기 원료 중량 나누기 제품 중량 이렇게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원료는 편제 원료, 편제. 원료에는 편제 원료도 있고 보편 원료도 있거든요. 근데 수송하는 원료는 편제 원료예요. 보편 원료의 대표적인 게 물, 공기 이런 거거든요. 물, 특히 물. 이런 것들은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죠.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수송하는 게 아니죠. 제품이 됐을 때 제품 상태에서 수송이 되더라도 되지
원료 상태에서는 수송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뽑아 올리면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량을 따지는 것은 편제 원료를 따지는 거죠. 자, 이 값이 1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원료 중량이 많이 나간다. 그럼 제품 중량이 더 적다. 이 소리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생긴다는 뜻이죠. 원료 중량이 10kg인데 예를 들어서 제품 중량이 5kg다.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은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5kg가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원료 중량, 버려지는 원료를 굳이 시장 근처까지 수송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때는 무슨 재앙? 원료 재앙이네. 1보다 크면은. 근데 이게 1보다 작으면은 시장 지향이 되겠죠. 이 값이 1이 돼버리면, 네, 그럼 입지 자유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것은 이제 어떤 관점에서 본 거예요? 수송비 관점에서 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수송비 관점에서 최소 수송비 지점을 찾아요. 근데 이렇게 찾고 난 후에는 다른 것도 이제 보는 거죠. 다른 것도. 그래서 요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은 수송비가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이제 벗어났을 때 이렇게 수송비가 더 늘어나는데 똑같이 10원만큼 수송비가 늘어나는 점들을 찾아서 연결하면은 이걸 등비용선 그래요. 10원만큼 더 수송비가 늘어요. 이 점들로 옮겨가면 여기서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더 멀리 가면은 수송비가 더 많아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멀어지면은 수송비가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 이런 등비용선을 찾은 후에 어떤 도시를 이제 찍는 거죠. 어떤 도시를 찍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A라는 도시, B라는 도시 이렇게 찍어요. 지금 A라는 도시로 가면은 수송비가 10원보다는 더 많이 늘고 20원보다는 더 적게 늘죠. B라는 도시로 가면은 10원보다는 적게 늘어나요. 위치를 옮겼을 때. 자, 이랬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는 거죠. 이쪽으로 옮겼을 때 여기 이제 노동자들이 사는 이제 많이 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겼을 때 인건비를 줄이긴 줄이는데 얼마 많이 못 줄여. 그러면은 이쪽으로는 가는 게 별로 득이 없을 거고요. 이쪽으로 옮겼을 때는 인건비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원 이상 인건비를 줄일 수 있어. 그럼 수송비는 20원보다 적게 늘어나더라도 인건비를 20원 이상 줄일 수 있다면 이쪽으로 옮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수송비를 따졌지만 2차적으로는 이제 옮겼을 때 수송비 늘어나는 정도와 인건비 줄이는 정도를 감안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싶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노동지향 입지가 되는 거죠. 노동지향 입지. 네, 이런 게 이제 찾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뭘 본 후에, 수송비를 본 후에, 그 다음에 인건비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적게 발생할수록 좋은 거죠. 집중력은 클수록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최적 입지를 찾는 거예요. 공장 입지. 자, 그게 이제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자, 이런 절차로 찾는 게. 그래서 그 45쪽에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시면은 원료 지수와 입지 형태에서 원료 지수는 국지 원료 중량 이렇게 돼 있죠. 국지는 편제 원료 중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 지향,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 1이면 입지 자유형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원료 지향 입지의 내용을 보세요. 가나 달아 보시면은 원료 지향 입지가 최종 제품은 값이 비싸고 소량이 되는 중량 감소 산업 같은 경우는 원료 지향 입지를 하는 거죠. 중량 감소 산업. 다음에 중량 감소가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량이 줄잖아요. 이게 더 크고 이게 더 작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중량 감소 산업이에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음에 국지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도 원료 지향이고요. 원료 수송비가 상대적으로 비싼 경우에 산업이 원료 지향이 되겠죠. 또 원료의 부패성이 심한 물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원료 지향해야 되겠죠. 제주 감귤 주스 공장이 어디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장 지향 입지하면 제조 과정에서 무게나 부피가 늘어나는 중량 증가 산업 이런 것들은 시장 가까이. 그리고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산업, 막걸리, 맥주, 청량음료 이런 것들. 다음 제품 수송비가 원료 수송비보다 크면은 당연히 시장 지향 입지죠.
다음에 중간 재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도 시장 가까이 있는 게 좋고요. 원료보다 제품의 부패성이 심한 산업은 시장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밀가루 상태에서는 잘 부패하지 않지만 빵으로 만들면 부패가 빨리 되죠. 그럼 빵 공장은 시장 근처에 있는 게 좋겠죠. 뭐 그런 거고요. 나머지 노동지향 산업이다, 뭐 직접지향 산업이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예를 보면 되겠어요. 노동지향 산업의 나이에 보시면은 섬유, 피복, 신발 이런 것들은 노동지향 산업이고요. 가정 같은 것도 그렇고요. 다음에 직접지향 산업 하면은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지향이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한 데 모여 있어야 그 이점이 크죠. 다음에 자유입지형 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점지향 산업도 있죠. 중간지점지향 산업은 키워드가 수송적환지점이에요. 키워드가 수송적환지점. 수송적환지점이 어디가 되겠어요? 기차역. 수송적환지점 기차역. 그리고 항구. 기차역은 철도운송에서 도로운송으로 바뀌는 곳이죠. 그래서 과거에 연탄공장이 기차역에 주로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백지역에 석탄을 실어 나를 때 기차로 실어 나르죠. 그러면은 기차역에 하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탄공장의 기차역 담장 바로 옆에 있어야 되죠. 기차역 담장 바로 옆에 있어야 바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로 넘겨서 바로 생산해서 상품으로 수송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항구에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상운송, 육상운송. 육상운송에서 해상운송으로 바뀌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수송적환 지점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편제 원료 보편 연료는 이제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레쉬의 최대 수요율은 있죠. 이거는 한 번도 출제 안 됐는데 이제 한 번 정도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2에서 10분의 3이에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이. 근데 이제 용어에서 어느 정도 유출할 수 있죠.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 하면은 저쪽은 최소고 이쪽은 최대고 저쪽은 비용 생산하는데 이거는 수요. 수요가 가장 큰 곳이죠. 수요가 가장 큰 곳에다가 뭐를 지어라? 공장을 지어라 이 소리거든요. 저쪽은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곳, 이쪽은 수요가 가장 큰 곳. 자, 이게 뭐가 전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은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극대화하는 곳 아니에요. 이윤을 극대화하려면은 가능한 한 비용은 줄여야 되고 판매는 많이 하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두 개 다 동시에 적용되면은 좋겠지만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는 뭘 전제로 한 거예요? 판매 조건은 똑같다고 본 거예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반도체 생각해 보세요. 그 판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판매하잖아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그러면 삼성전자가 공장이 수원에 있는 거하고 천안에 있는 거하고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판매가 달라질까요?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량이? 그렇지 않죠? 그럼 공장이 어디 있느냐에 판매는 비슷해요.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이 좋은 곳 아닌가요? 그런 식이에요. 근데 요거는 어디에서 생산하든 비용은 별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비용은 별 차이 없다면 공장 위치에 따라 판매가 달라진다면 가능한 한 어디에 생산하는 게 좋다? 판매가 많이 되는 곳에다가 생산하는 게 좋다 이거잖아요. 반대로 보는 거죠.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이거는 이제 아직 한 번도 출제 안 됐는데 지나가는 길에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찾는가 하면은 이 사람도 찾는 게 참 재미있어요. 어떤 위치가 있으면 공장 위치가 있으면 그 위치에서 수요량을 측정을 해요. 근데 공장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점점 줄어들겠죠. 그 이유가요.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발생해요.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발생하면은 판매가가 올라가죠. 판매가가 올라갈수록 수요량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멀수록 수요량이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자, 이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위치가 있으면 이쪽으로 저쪽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원뿔 모양이 되겠죠. 공장 위치가 가장 판매가 많은 곳이고 저쪽으로 가든 수요량 판매량이 줄어들고 저쪽으로도 판매량이 줄어들 거니까 뭔지 아시겠죠?
자, 어떤 공장 위치에서 수요량이 제일 높죠. 거기에서 거리가 멀수록 어때요? 수요량이 점점 줄잖아요. 그러니까 원뿔 형태의 텐트를 생각해 보면 돼요. 원뿔 형태의 텐트에서 어떤 위치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렸을 때 그 텐트에 닿는 그 높이까지가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이에요. 그리고 그 수요량에 해당하는 것을 철사로 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철사로 세운다. 철사로 세우면 어떤 위치에서 수요량이 다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 위치를 빽빽하게 채우면은 요 텐트가 철사로 가득 찰 거예요, 이게. 각 지점에서의 높이가 바로 그 지점에서의 수요량이에요. 그리고 요 바닥 면적은 그 시장 범위예요. 요거 요 바닥 면적을 벗어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수요가 없는 거죠. 그럼 이 지역 전체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 전체 수요량은 이 원뿔의 부피. 위로 올라간 걸 다 더해야 되니까 이걸 부피라 그래, 부피. 예, 그 부피가 이제 전, 이 시장 전체 수요량이에요. 근데 공장 위치에 따라서 이게 부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장 위치에 따라서. 예, 이 위치에서, A라는 위치에서의 부피, B라는 위치에서의 부피. 이 부피가 큰 곳이 뭐예요? 수요가. 많은 곳이에요. 이 부피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 부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민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해야죠. 뿔이니까. 기둥은 그냥 민 넓이 곱하기 높이 하지만, 뿔은 곱하기 3분의 1 하는 거잖아요. 안 되면은 초등학교 6학년 애한테 물어보세요.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 알아요. 아시겠죠? 초등학교 6학년 다 알아. 민 넓이 곱하기 높이 곱하기 3분의 1. 참고로 이런 주스잔이 있어요. 주스잔이 있는데 우리 애한테 어릴 때 우리 애가 이제 주스잔을 가득 채워요. 가득 채워서 이 전체 높이가 20cm라고 치고요. 아빠가 밥 먹을게, 네가 밥 먹어. 아빠 밥 먹고 네가 밥 먹고 그러면 우리 애가 먹는 양이 얼마쯤 될까요? 3분의 1? 그럼 몇 분에 몇 될까요? 언뜻 느낄 때 3분의 1 제가 3분의 2 4분의 1 4분의 3 8분의 1 8분의 7이에요. 이게 정답이에요. 8분의 1, 8분의 7. 그냥 단순히 넓이만 따졌을 때 요 넓이가 4분의 1이에요. 4개 중에 1개예요. 넓이가 4분의 1이에요. 부피는 8. 이게 길이가 1대 2잖아요. 길이가 1대 2잖아요. 넓이는 1대 4고요. 부피는 1대 8이에요. 제곱 세제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피의 8배가 이거예요. 요만큼 먹으면은 8분의 1밖에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커 보이잖아요. 조금 더 커 보이잖아요. 부피는 엄청나게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수박 가격이 조금 더 큰 게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부피로는 훨씬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일은 큰 게 좋아요. 큰 게. 큰 게 더 좋고 사실 먹을 게 더 많아요. 특대 말고 한 상품이 좋아요. 상품이 먹을 게 더 많습니다. 귤 빼고 귤은 3호 4호 이런 게 좋고 자 아무튼 여기에 큰 곳이 뭐다? 최대 수요 이론의 가장 부피가 원뿔의 수요콘이라 그래요. 수요콘이라 그래요. 콘이 뿔이잖아요. 뿔. 수요콘이 최대가 되는 곳. 이게 이제 최적 입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예요. 그냥 그 의미만 파악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뭐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으니까. 자,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상업 입지론이라고. 상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은 크리스탈러의 이론, 그다음에 레일리의 이론, 크리스탈러, 레일리. 컨버스가 좀 뭐 사이에 끼어 있긴 한데요. 이건 뭐 중요도가 높지는 않고요. 허프. 특히 이제 레일리하고 허프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보다도 얘도 한 10분의 2 정도에서 10분의 3이거든요. 예, 얘네들은 이제 거의 해마다 나오니까. 해마다 나옵니다, 해마다. 자, 이제 먼저 크리스탈러의 이론은, 크리스탈러는 이제 용어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지라는 단어.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라는 단어.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단어. 도달 범위. 그 다음에 중심지 성립 조건. 중심지의 계층성. 그 다음에 중심지 형성 과정, 이렇게. 자, 이렇게. 사실 뭐 이런 단어 뜻만 체크하면 돼요. 자, 여기 중심지가 뭐예요? 중심지. 중심지가 뭐예요? 그러면은 배후지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그 장소를 중심지로 이제 이건 뭐 별거 아니죠.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죠, 사실은. 최소 요구치가 뭐예요? 이거는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달성해야 하는 최소한의 매상고. 최소한의 매상고 그 범위를 최소 요구 범위. 최소한의 매상고는 최소 요구치. 자, 그러니까 중심지가 있으면 최소한 이 정도 범위의 고객들이 여기를 이용해 줘야 되는 거. 그래야 이 중심지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범위. 이걸 최소 요구 범위라 그래요. 또는 거기에 해당하는 매상고를 최소 요구치. 자, 근데 그것보다는 더 커야, 매상이 더 커야 중심지가 유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것은 이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예요. 이 중심지를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고객들이 여기까지 와서 구매해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재화가 여기까지 도달하는 거죠. 또는 배송이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가 바로 최소 요 재화의 도달 범위고, 재화의 도달 범위가 뭐보다 커야 돼요? 최소 요구 범위보다는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심지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는 뭐가 더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중심지가 성립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어의 뜻, 그 다음에 이제 중심지 성립 조건. 재화의 도달 범위는 이렇게도 표현해요. 수요가 0이 되는 위치까지 거리. 도달 범위가 수요가 0입니다. 여기 오면 이제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지의 계층성이 뭐겠어요? 중심지의 계층성은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를 갖는 거죠.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면 저차 중심지, 중차 중심지, 고차 중심지. 이거는 중심지 개수는 많고요. 중심지 간 거리는 짧고요. 이게 뭐 편의점 같은 거 생각하면 되죠. 고차 중심지는 이제 대형 할인점 같은 거. 중심지와 중심지 간 거리가 멀죠. 지금 여기 세종시는 대형 할인 매장 같은 게 생각하면 한 4개 있잖아, 4개. 그걸 고차 중심지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고차 중심지는 개수가 적잖아요. 그리고 중심지 간 거리가 멀고 규모는 크고 취급하는 품목은 다양하고 뭐 이렇게. 여기에 최소 요구 범위와 여기 최소 요구 범위가 다르죠. 여기 최소 요구 범위는 더 작고, 여기 최소 요구 범위는 더 크고, 여기 재화의 도달 범위, 여기 재화의 도달 범위 다르죠.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게 계층성에서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심지 형성 과정은 이걸 전제로 한 거예요. 평평한 곳에 사방팔방 교통 조건 똑같고, 점포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분포돼 있고, 똑같은 사람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중심지가 어떤 중심상권이죠. 중심상권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하는 거죠. 형성 과정이. 그러니까 중심상권이 형성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커져가죠. 이제 사방팔방 교통 조건이 똑같으니 처음에는 서로 부딪히지는 않지만 나중 가면 점점 이렇게 커져가면 서로 부딪힐 수 있죠. 부딪힐 때 여기 서로 닿지 않는 거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겹치는 부분이 생기도록 이렇게 이 경쟁이 치열한 부분이 생기도록 겹쳐질 거예요. 이렇게 서로 영역을 키워나가면. 그럼 이 부분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거를 서로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서로 나누어 갖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갖는 과정에서 이게 무슨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육각형 형태가 되죠. 이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권 형태는 무슨 형태다?
정육각형이 되는 그 형성 과정을 보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다수 중심지죠. 다수 중심지일 때는 정육각형이 돼요. 근데 중심지가 한 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개밖에 없으면 계속 얘만 커져가잖아요. 경쟁하는 게 없이. 그럴 때 이제 원형으로 커져가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상적인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사방 팔방 교통 조건 똑같고 평평한 곳에 일정하게 고객들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세상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이제 시장 조건이라든가 교통 조건이라든가 행정 조건 여러 조건이 바뀌면은 그런 것은 좀 변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바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죠. 그거는 이제 이 48조까지 걸쳐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죠. 자, 이거는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분량이. 아주 간단해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은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저기 맨 왼쪽에 지금 아까 레일리 컨버스 허프는 모두 다 중력 모형이라고 하죠, 이거를. 얘네들은 모두 다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왜 그래요? 얘네들은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을 따온 거잖아요.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을 따왔기 때문에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레일리가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고요. 네, 나머지 사람들은 발전시킨 거예요. 그 소매인력법칙이 뉴턴의 만유인력법칙하고 공식이 똑같아요. 당기는 힘은 뭐예요? 당기는 힘은?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 하고 크기 또는 인구에는 비례한다 이거죠. 뉴턴의 만유인력법칙 여기하고 똑같은데 이게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여기 분모에 제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모에 이 분모에 제곱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가 하면은 이제 제곱이 없을 때 하고 비교해 볼게요. 제곱이 없을 때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 당기는 힘은 어떻게 돼요?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 당기는 힘은 반으로 줄죠. 반. 2분의 1. 이게 두 배가 되면은 예를 들어 원래 거리가 10이었어요. 크기가 100이었어요. 그럼 당기는 힘이 원래 얼마였어요? 10이었잖아요. 근데 거리가 두 배로 늘어나면은 당기는 힘은 5가 되잖아요. 10에서 5로 반으로 줄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곱을 해버리면 말이야. 거리를 두 배로 할 때, 10의 두 배면은 20이 되잖아요. 이걸 제곱을 하면 말이야. 그러니까 제곱이 있는 상태라면 10의 제곱에서 20의 제곱으로 바뀌잖아요. 제곱이 있는 상태라면. 10의 제곱에서는 몇이었는데 1이었는데 20의 제곱이 되어버리면 4분의 1이 되잖아요. 원래 힘보다 반의 반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제곱이 있는 것과 제곱이 없는 것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제곱이 없으면은 이게 두 배가 되면은 반이 되는데 제곱이 있으면 2의 제곱 4분의 1이 된다 이 소리예요. 당기는 힘이 반의 반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자 내가 점포를 차릴라 그래. 근데 여기는 땅값이 비싸. 저기는 좀 싸. 두 배로 멀어지면 싸. 그러면 여기는 매장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는데 저기는 매장을 200제곱미터로 할 수 있어. 두 배로. 자 거리는 두 배로 멀어지지만 크기가 두 배로 돼요. 더 넓이가 매장 넓이가 넓어진다고. 자 이렇게 할까 아니면은 요 자리에 매장 넓이를 반이지만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지 않는 곳에 할까 이런 걸 판단할 때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저쪽으로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서 매장 면적을 두 배로 하면은 당기는 힘은 반의 반으로 하는데 크기는 두 배로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보다 영향력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크기는 두 배로 늘어나서 두 배로 영향력이 늘어날 것 같지만 거리가 두 배로 되면서 반의 반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은 반으로 줄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낫다고. 규모가 작더라도 가까이 있는 게.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크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물리법칙이잖아요. 자연법칙, 뉴턴의 중력모형. 근데 우리 사람이 사는데 상권에 적용해도 그럴듯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실은 크기보다도 뭐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거리 접근성 같은 게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정말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법칙인데 인간의 삶의 사회생활에 이렇게 적용해도 그럴듯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상거래 흡인력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근데 요거를 이제 제곱을 요 위에 갖다 붙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틀린 지문을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흡인력은 거리에 반비례하고 크기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또는 거리 제곱에 비례하고 크기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해도 틀리는 거고. 그러니까 요 공식은 그냥 문장으로 틀린 지문을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뭘 묻는가 하면은 두 중심지 크기가 서로 다를 때 상권의 경계가 어디 쪽에 가까이 형성되느냐 이걸 이제 작은 쪽 가까이죠. 얘는 상권 범위가 좁잖아요. 얘는 상권 범위가 더 크자 넓고 크잖아요. 그럼 경계는 어느 쪽 가까이? 작은 쪽 가까이다. 요거 이제 실수하지 말아야 되고요. 요 두 가지. 자 거기에다가 이제 세 번째. 자, 이 레일리를 보시면은 이제 의의를 보시면은 의의의 소매 인력 법칙이란 만유 인력 법칙을 이용하여 상권 범위를 획정하는 모형으로서 레일리가 주장한 상권 분석 모형이다. 즉 두 중심지 사이 위치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은 그 두 중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이다. 다음에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이 중심지 형성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조금 전에 중심지 형성 과정을 봤죠. 중심지 형성 과정을 봤다면 레일리의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 상호 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밀당 소름 밀고 당기는 거. 그래서 그 내용 이제 공식을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A, B는 이제 방금 봤고요. C를 보세요. 이 이론은 두 도시 간에 별다른 장애 요인이 없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지형 지세와 같은 자연적 장애 요인이나 주민들의 구매 습관 등에 따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럴 수 있죠. 자,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아무런 장애 요인이 없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이 그렇잖아요. 우주 공간에 장애 요인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 공간에 장애 요인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산이 가로막혀 있을 수도 있고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도 강이 있어서 건너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자연적 장애 요인 있잖아요. 딴 데 갔다 오지 마시고요. 지금 집중하세요. 지금 딴 데 갔다 오는 눈빛이 보였어요. 그리고 사회적 관습에 따라 가까이 있는데도 잘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 고향은 경북 영주예요. 근데 영주에서 안동까지는 백리예요. 백리 40km. 근데 예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같은 경상북도예요. 그건 70리예요. 더 가깝고 더 큰 고개도 없어요. 안동까지는 더 큰 고개도 있고 더 거리도 멀어요. 근데 교류가 예천하고 교류가 별로 없어요. 안동하고 교류가 더 많아요. 예천은 말투도 달라요. 같은 경상북도 근처인데 말을 들어보면은 우리 동네 아니네 이렇게 딱 나와요. 근데 안동은 말투가 같아요. 그 희한하죠. 거리가 가까운데도 그만큼 교류가 적다는 얘기죠. 생활권이 다르다냐. 생활권이 거리가 가까운데도. 그래서 그 예천에도 저희 친척이 살았어요.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사를 갔지만 예전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가면은 밥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밥 먹었니가 밥 먹었어요 이렇게 엿자를 붙여요. 저는 그거를 착각을 하고 이 동네는 어른이 애한테도 존댓말 쓰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어요. 밥 먹었어요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예천 문경 점촌 이 권역이 그쪽 권역이에요. 근데 영주 안동 이쪽으로는 밥 먹었니 껴 뭐 이렇게 해요. 밥 먹었니 껴 존댓말 할 때 안녕하셨니 껴 뭐 이렇게 잘 지내셨니 껴 껴짤 붙여 껴짤. 그럼 껴짤을 붙이면 아 우리 동네네 이게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서 이제 어떤 아주머니가
303번 탈라면 어디로 가야 되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으로 가시라고 하면서 경상북도에서 오셨어요 했더니 의에 아셨니까 이렇게 그 말투를 들어보면 그럼 금방 아는 거죠. 그게 이제 생활권이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물리적 거리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관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 장애 요인, 뭐 비포장 도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인문적 장애 요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지 물리적 거리만 따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레일리는 그런 걸 안 본 거죠.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허프예요. 허프. 허프는 그런 걸 다 고려한 거죠. 물론 이제 컨버스는 여기에 분기점을 찾는 그 공식을 만든 사람인데, 그 컨버스 이론에 의하면은 이 분기점이라 그래요. 경계지점을 분기점에서 이쪽으로 가는 당기는 흡인력이나 이쪽으로 당기는 흡인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컨버스 이론이고, 허프는 이제 이런 걸 발전시켜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레일리하고 비교했을 때, 자, 그래서 그 이제 장애 요인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 레일리. 그런 걸 고려한 사람은 누구? 허프. 예, 장애 요인 이 사람은 고려했다, 안 했다? 고려 안 했다. 이 사람은 장애 요인을 고려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찰계수라는 게 나와요. 마찰계수라는 게 등장해서 요 숫자 있죠, 이거. 요 2라는 숫자가 마찰계수예요. 그래서 허프는 이 숫자가 다른 숫자가 될 수 있어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근데 레일리는 항상 몇이다? 항상 2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허프 문제를 내면서도 한 번도 2 말고 다른 숫자를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늘 조심은 해야 돼요. 마찰계수가 2 아닌 다른 숫자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시간거리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시간거리. 그게 이제 마찰을 고려했던, 장애인을 고려했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그러니까 시간거리는 다를 수 있잖아요. 시간거리가 이게 비포장 도로냐 아니냐에 따라 시간거리가 달라질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따진 거죠. 마찰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레일리는 거시적 분석을 한 거예요. 예, 허프는 미시적 분석을 한 거고. 그 소리는 뭔 소리예요? 거시라는 거는 숲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위에서 숲을 내려다보듯이. 그래서 이 중심지가 여기 안에 있는, 이 범위 안에 있는 고객들. 많은 고객들 있죠?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이 중심지가 이 안에 있는 고객들을 끌어당기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숲을 보는 관점이죠. 근데 허프는 미시분석이에요. 이 사람은 중심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저쪽으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누구를 본 거예요? 사람을 본 거예요. 사람. 소비자를 본 거죠. 중심지를 본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는 거죠. 그게 무슨 분석? 미시 분석이에요. 그리고 레일리는 결정론적 관점에서 봐요. 이건 뭔 소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도 있고, 요 사람이 A라는 사람이고, 요 사람이 B라는 사람이에요. 요 A라는 사람은 B 상권으로 온다, 안 온다? A라는 사람은 B 상권으로 안 와요. 요걸 일종의 철가루라고 생각해 보세요. A가 좌석이고요. 그러면 이 좌력권 범위 안에 있는 철가루는 다 어디로 끌려가요? A 쪽으로 향하는 거죠. 그럼 B 상권 안, B 좌력권 안에 있는 철가루는 이쪽으로 끌려가죠. 그럼 이 철가루는 저쪽으로는 절대로 안 가고, 이 철가루는 이쪽으로는 절대로 안 와요. 이 안에 있으면 이미 결정난 거예요.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근데 허프는 어떻게 봐요? 여기 있는 철가루라 해도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예를 들어 요 철가루에 대해서 A가 당기는 힘은 60, B가 당기는 힘은 40이에요. 간발의 차이로 누가 당기는 힘이 더 세요? A가 당기는 힘이 더 세죠. 레일리는 그러면 조금이라도 저쪽으로 세면 저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허프는 어떻게 본 거예요? 야, 100번 구매 활동을 하면은 60번은 저쪽으로 가겠지만 40번은 이쪽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본 거죠. 이게 누가 본 거예요? 허프가. 그럴듯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는 확률적으로 본 거예요. 확률 모형. 그리고
여기는 중심지가 두 개밖에 안 봐요. 두 개. 두 중심지, 두 중심지. 근데 여기는 뭐 더 본 거요? 다수 중심지. 중심지가 한 개 더 생기면은 가면 되는 거예요. 한 개 더 생기면 가면 되는 거예요. 얘는 경쟁 점포 수도 봤다 이 말이에요. 경쟁 점포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존의 점포를 이용할 확률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로,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더 발전시킨 이론이죠. 굉장히 여러 측면에서 발전시킨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허프의 중심지 이론 보세요. 확률 모형.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은 그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이후 많은 이론들이 거시적 분석에 치우친 편이었으나 허프는 수요자의 개성, 즉 미시적 분석에 관심을 두고 중심지 이론을 전개했다. 허프는 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행동자로서의 소비자이기에 대도시 내부의 구매 중심점은 소비자의 기호와 소득 정도, 소비자를 이제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교통의 편의관계 등 소비자 행태를 고려하여 미시적 분석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택된 상품을 판매하여야 상권이 형성된다는 경험적인 확률 이론을 주장했고요. 그리고 이제 디귿에 가서는 그 둘째 줄에 있죠. 둘째 줄에 거리 하나,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 수 두 번째 거고요. 쇼핑센터의 크기 세 번째. 그러니까 레일리는 거리하고 크기만 봤단 말이에요. 첫 번째와 세 번째 레일리는. 근데 허프는 뭐도 봤다고요? 경쟁하고 있는 쇼핑센터 수, 중심지 수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ABC는 여러분 보시고 리을에 보시면은 허프는 레일리 컨버스 등의 소매 인력 이론을 소매 상권 이론으로 전환시켰다. 즉 허프는 두 중심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에 대한 유인력은 반드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은 아니고 현실적인 장애물을 상정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때 이러한 현실적인 장애물을 마찰계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또는 현실적인 장애물에 따른 시간거리 개념을 도입한 거죠. 시간거리 마찰계수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발전시킨 이론이 허프다 이렇게. 다음 이제 점포의 종류는 집집국산 전선편인데 이거는 뭐 지금까지 몇 번 했으니까 이번 순환은 생략을 하고요. 좀 쉬고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